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건강 영생의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건강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예수 건강이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고 주 안에서 생활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훨씬 오래 살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대예배만 출석해도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6년 정도 더 오래 산대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면 몇 년 더 오래 살지 그거는 연구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들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여의도의 빌딩도 소용없대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병실에 병문안 가면은 이쪽 병실, 저쪽 병실, 복도 건너 병실까지 보호자까지 다 찾아와서 황 박사 구경한다고. 황 박사님, 황 박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텔레비에 자주 배웠는데 이와같이 실물을 이렇게 배울 줄 몰랐습니다. TV보다 실물이 좀 낫네요.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병실에 누워서 제게 이야기하면서 황 박사님,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합니다.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어떤 분은 이미 때가 늦은 분이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보배로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는 지성전에 계시는 보배로운 형제 자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1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한번 불러주면 2부, 3부도 해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즐겁게 살자. 웃으면 살자. 옛부터 일소일소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소문 만복 내라. 웃는 집안에는 만복이 돌아온다. 여러분, 그것이 틀림없어요. 현대의학에 입증이 됐어요. 일소일소라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틀림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솔직한 말로 여자분들이 오래 살 택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저는 꼭 집에 가면 제 윗사람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저희 집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하신 여러분, 남자 되시는 여러분, 부인에게 고맙게 하세요. 장로님 여러분, 부인 권사님에게 고맙게 하세요. 귀한 집사님들 여러분, 부인 집사님께 고맙게 하세요. 목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모님에게 고맙게 하세요. 자기 부인을 하루에 칭찬을 두번해주면 자기가 가장 좋은 보약을 두 채목 넣어 똑같아요. 그럼 보약 다섯 채 먹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두 번 칭찬해주고 두 번 전화해주고 한 번 안아주면 돼.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부인에게 고맙게 할 이유야 수십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례된 말씀이지만은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을 때 똥오줌을 누가 받아냅니까? 이 세상에 똥오줌 받아낼 사람은 딱 한 사람, 여러분 부인밖에 없습니다. 아들 며느리 귀엽게 키워놨지만은 똥오줌 받아내지 싶습니까? 한 달도 받아내지 않고 천리말리 달아납니다. 왜 달아난지 압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냄새가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여러분 부인은요, 자기 남편 똥오줌을 냄새를 몰라요. 똑같이 주물려도 냄새를 몰라요. 저는 사람 중대 자주 가보면 그 집안의 촌수를 다 알 수 있어요. 사원은 똥오줌 받아내고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밖에 없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옆에 앉아서 꿀 앉아서 울다가 말다가 울다가 말다가 사촌은 문 밖에 있고 팔촌은 아예 바쁘다고 오지도 않았어. 그 집안의 촌수를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어머님이 가장 가까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희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저희 집사람이라.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저희 어머님 앞에서 옷을 마음대로 모은 거라 입는데 저희 집사람 앞에서는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최 목사님, 장로님 온몸 갈아입습니까? 자기 부인 앞에 옷을 몸 갈아입는 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혼부부가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신혼부부가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해요. 그 새색시가 종종 밤에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거 왜 나가는지 압니까? 방귀 뀌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가까우면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방귀를 낍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까우면 뽕. 저희 집 사람은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뽕뽕빵. 저희 집 사람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앞에나 장로님 앞에서 방귀 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데 집에 막 돌아오면 뽕.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깝다. 허물이 없는 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 보면 결점이 좀 보입니다. 그 결점이 가장 적은 사람이 자기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결점이 안 보여서 그렇지 결점이 가장 적은 사람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저 먼 산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게 지린이가 기다니고 송충이가 기다니고 누가 옆에 똥을 한 번이나 놓고 가까이 있으면 다 결점이 보여요. 혹시 그 결점이 보이면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없어. 만약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줄 사람이 옆집 아저씨 같으면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아,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이 죽어야 되는데 살기는 오래 살아. 또 여자분들은 또 웃겨요. 온 전신이 아프다면서 오래 살아요.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 여보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가 그를 조사해보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은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사. 여자분들은 조금 웃기도 웃어요.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 귀엽다. 남자들 엄청 안 웃어요.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 제일 잘 웃는 사람은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웃어요. 전에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조금 웃기니까 웃어요. 조금 더 감동적인 말이 나가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은 엉엉 울어요. 누가 그에게 그런 서러움을 주었는지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그런 서러움을 주었는지 자기 교회에서는 못 울고 기도를 해와서 아멘. 여러분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내 수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러면 매일 웃어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은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예요.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몰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에 이자크 프리스턴 박사님이 우연 중에 웃음보를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간질병 환자를 아십니까? 잘 쓰러진 간질병 환자. 간질병 환자의 발작 부위가 어딘지 이 뇌를 조사하다가
이 왼쪽 뇌에 두성부에 이 꼭대기에 꾹 찌르니까 갑자기 환자가 웃었어요. 이상하다. 여기 찌른데 왜 웃나? 함 더 찔러보자. 또 찌르니까 호호호호호호. 드디어 이작 프리터란 박사님이 우연 중에 웃음보를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웃음보도 연구하게 되는데 원숭이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모로모토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고양이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돼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개를 한번 웃겨보세요. 개가 웃는가? 안 웃으면 간지러보세요. 깨갱깨갱깨갱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소물주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주었어요. 왜 줬는지 압니까? 많이 많이 웃으라고. 많이 많이 웃고 건강하라고 우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주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1.6km 됩니다. 제가 1.6km 되는 영어 단어를 지금 써볼게요. S, M-I-L-E-S, Smiles, S와 S 사이에 1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보다 더 긴 영어 단어는 없잖아요. 1마일이 1.6km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적어두느냐? 길게 오래오래 웃었으면서 건강하라고.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요, 여러분들 얼굴에는요 근육이 약 80개 정도 있어요. 근육이 8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웃는데 동원되는 근육이 20개쯤 있고 인상 쓰는데 동원되는 근육이 40개쯤 있고 밑에 20개는 웃는데도 동원되고 인상 쓰는 동원돼요. 여러분 같이 늘 반갑반갑 이렇게 잘 웃으시면 웃는 근육 20개하고 밑에 20개하고 40개가 발달되고 인상선은 근육 40개는 위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허리를 인상만 쓰고 목에 기부수만 해다니면서 하여튼 지가 제일 잘났대, 하여튼 지가 제일 잘한대, 믿음의 교만이 꽉 차올라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겸손한 그 얼굴은 사라지고 믿음의 교만이 꽉 차올라가지고 인상선은 근육 40개 하고 밑에 20개 하고 60개가 발달되고 웃는 근육 20개는 위축이 돼버려요. 어느 아가씨가 선을 보는데 선 볼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인물은 잘났는데 왜 안 되는가? 가만히 이 아가씨가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어. 오늘 총각 마지막으로 데려올 테니까 다방 앉아서 아침부터 계속 웃으라 했어. 이 아가씨가 마지막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지고 계속 다방에 앉아서 웃어댔어요. 웃다가 보니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웃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다 보니 이게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총각 올 때 입이 실룩실룩 돌아가가지고 그래 막 총각이 달아났다. 여러분요, 우리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너무너무 늦게 15년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거울을 딱 보니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기가 차더라. 산적 중에 산적이라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변한다는 사실을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내 얼굴이 이와 같이 굳어있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알았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요. 굳어진 이 얼굴은 아무리 연습해도 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습하면 해봐. 안 펴지면 본전이고 펴지면 다행이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연습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강연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박수를 연속으로 치는 건 이건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역시 보배로운 분들이 달라. 여러분 얼굴은요,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혹시 중에 웃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은 다 웃는데 혼자 고생한 척하고 안 웃고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보세요. 첫째,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를 현대용어로 왕따라큽니다. 그러면은요, 오늘부터 웃으세요. 오늘부터 이빨을 내세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왕따를 안 당합니다. 정 안 되면요, 웃는 연습으로 대해서 웃으세요. 웃는 연습으로 대해서 웃으세요. 정 한 가지 예를 들면, 정 안 되면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으면요, 자기 모습을 보면 가짜 내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헐렁 벗고 거울 앞에 딱 서서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자기 보고 인사할 때 자기를 최대로 높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는 높이면 안 돼.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높이면 괜찮으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인 사람은 그때 다 하세요. 최대로 높여놓고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저 같으면은 황수관 박사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기가 차서 입이 찢어지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반드시 자기 눈에 보입니다. 지금 자기 얼굴을 보세요. 보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은 누구 거냐? 이 얼굴은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맘대로 해서 안 돼. 항상 상대방 기분 좋다. 그래서 여러분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환한 웃음은 행복의 지금 등장이다.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딱 만나봐서 밝은 표정을 대하면요, 자꾸 그분에게 뭐 주고 싶어.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전화가 와도 반가워. 오늘 또 이 교회 탁 성전에 들어오니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안내하면서 우리 반갑게 대하는지.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수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돼지머리도 웃어야 값이 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요, 의학계에서 웃음 치료라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고가 들어와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좋은 약을 썼는데 다 죽는데 이쪽은 약을 끊어버리고 웃음과 기쁨을 쓴 사람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이 많다.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는 밝혀졌어. 여러분요, 웃음학의 아버지란 분이 있어요. 그 웃음학의 아버지 이름이 노만 카슨스인데, 이 노만 카슨스가 어떻게 해서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냐면,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뷰의 편집인입니다. 언론인입니다. 소련에 러시아에 출장 가다 오다가 희귀한 병이 걸렸어요.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 일종이라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완전히 시멘트같이 굳어서 죽는 병인데 500명이 걸리면 495명이 죽는 병이라. 노만 카슨스가 나이 50에 죽게 되었어요. 나이 50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했어요. 저도 만약에 이 황박사도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하고 분하지. 겨우 내가 신바람 일으켜 놓고 내가 죽다니. 노만 카슨스도 나이 50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 엘렌을 두고, 노만 카슨스 부인 이름이 엘렌이에요. 엘렌을 두고 딸렛을 두고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서재에 책을 딱 빼보니 그 책 이름이 몬테롤 대학의 한스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그 책을 빼보니 그게 이런 말이 들어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들어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하,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노만 카슨스가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이래 웃었겠지요. 내가 뭐 봤나 뭐. 뭐 하여튼 계속 웃었어요. 계속 노만 카슨스 웃으니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요, 그 현상은 노만 카슨스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즐겁게 살아보십시오. 웃으면서 살아보십시오. 아픈 통증이 사라진지 안 사라진지 한번 해보세요. 빠른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통증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노만 카슨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통증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깊은 단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단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딱 펴졌어요. 여보, 손가락 펴졌다니 자기 부인이 뛰어나와 보니 진짜 남편 손가락이 펴졌어. 남편 손가락 딱 울면서 여보 여보 이게 웬일이요? 당신 손가락이 피다니 이게 웬일이요? 얘들아 얘들아 아빠 손가락 피었다니 애들이 뛰어나보니 진짜 아빠 손가락 피었어. 손가락을 자꾸 울면서 아빠 아빠 이게 웬일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웃어야 펴진다. 아, 울다 웃으니 또 펴졌어. 그때부터 같이 웃으면 더 잘 표현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노만 카슨스가 완전히 다 나섰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고 스탠퍼드 대학을 찾아갔어. 나는 웃음으로 병을 고쳤으니 이거 빨리 연구해 주세요. 내가 웃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비웃었잖아요. 웃는다고 병났나. 여러분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만 카슨스가 계속 졸라대서요, 나는 웃음으로 병을 고치시니 이거 빨리 연구해 주세요, 연구해 주세요. 여러분요, 노만 카슨스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를 지킴으로써 병이 나은 거야.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구에 들어가서 놀랄만한 사실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번 폭소로 웃으니까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죽을 병도 낫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방병원에 가보십시오.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혈액순환만 시키면 건강해진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피가 돌면 사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야, 한 번 폭소로 웃으니까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항암제가 막 증가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지금 많이 웃었기 때문에 항암제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T인파구, 감마 인테페론 이런 것이 막 증가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몸속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들이 증가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우리 몸의 암세포가 여러분들은 제나 누구나 300개에서 400개 정도 퍼져난다고 합니다. 그게 뭉치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공격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K세포입니다. 네이처를 킬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을 잘하는 건데 한번 폭소로 웃으니까 이 NK세포가 뭐 자가가 일어났는지 뭐 갑자기 배고픈지 하여튼 암세포를 공격을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한 번 폭소로 웃으니까 세상에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인데 그 중에 231개가 동시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650개 근육 중에 한 번 폭소로 웃으니까 우리 몸에 근육 231개가 동시에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웃음은 마음의 조깅입니다. 여러분 날씨 쌀쌀해도요 계속 웃어보십시오. 더워서 옷을 다 벗어빼야 돼요. 이 운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만 카슨스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토요 리뷰의 편집인을 그만두고 언론인을 그만두고 의과대학 가서 의과대학 교수님 밑에서 조수질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의과대학 교수님 앞에서 논문을 웃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 논문을 발표해서 이분이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다니신 분 아닌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니 여기도 아시나? 아, 그래서 이분이 UCLA에서 그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웃음하게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보고 아버지란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봐봐. 이거 수준이 있다. 아니, 다른 데 가니 베토벤 거더라고. 음악의 아버지 바하. 웃음악의 아버지 노만 카센서. 신바람의 아버지는 누가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노만 카센서가 웃음악의 아버지 다와요. 자기 책 질병의 해부란 책이 있는데 그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안에 들어다 보면 그 이런 말이 들어있어.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웃는 자에게는 잘 들어갈 수 없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었어요. 황 박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윌리엄 제임스란 분이 말하기를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대요. 여러분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는 사람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떴습니다. 하하, 여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제가 보통 떴는 사람 아닙니다. 전에 내가 서울 남산에 딱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봐요. 신바람 건강박사 한수관 교수님 아니십니까? 맞다. 두 내외분이 내려오면서 좀 젊은 분인데 내려오다가 1m 전방에 저를 딱 확인하고 그 부인이 갑자기 뻑! 그랬지만 세상에 제품이 안 깨부는 거야. 저도 막 엉덩이를 안 아프면서 그래 옆에 남편이 빙그레 웃는 거야. 그 남편 참 순한 사람이라. 이만하면 어떻잖아요.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보니까 두 사람은 왜 저를 못 알아보냐면 저를 안 쳐다봐서 몰라서요. 요즘 요 사람들이 저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100에 100 사람은 저를 보면 이래요. 교수님 반가워요. 저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서 고마워요. 기쁨을 선사해서 고마워요. 신바람을 일으켜서 감사해요. 테레비 교수님 나와서 교수님 강연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교수님은 오래오래 건강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아니 얼굴이 표정이 똑같아. 아 이만하면 떴잖아요. 황수관 박사, 황 박사 당신 왜 그렇게 떴느냐고 제인데 묻는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월요일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스스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만 나오면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슬토슬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저보세요 저보세요 국회의원 떨어져도 웃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쳐주신 이 박수는 비록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 국회의원에 떨어져서 위로의 박수로 생각하고 감사할 텐데.
국회의원 끊어서 웃는 사람은 황수가 막사밖에 없다고. 지금 서울 당안에 소문이 다 났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이튿날부터 웃고 다녔으니까. 제가 유명해지라 그러면 제 자랑 같고, 사실로요, 제가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선거하는 날 바로 전날 저희 동교 초등학교 앞으로 제가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앞으로 딱 지나가니까 애들이 마침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간 길이야. 집에 갔는데 저를 딱 보지만 호기심천국 심바람 박사 황수광 박당사도 이름들이 가방을 굴러매고 수백 명이 제인데 돌기 뛰어오더니만 가방 탁 못해만 노트 딱 그 집안에 사인해달래. 세상에 이놈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오늘 해주겠다. 이 해주다가 가만히 생각하보니 아참 내일이 선거지. 얘들아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내일이 선거 끝나고 모레 이 시간 오면 내가 몽땅 다 해줄게. 그래놓고 막 그 이튿날 선거에 막 떨어져버렸어요. 이야 여러분요,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갑자기 애들 사인해달라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혹시 싶어서 힘이 없이 터벅터벅 동교 초등학교 앞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그날 안 가시면 제 인생에 큰 실수 한번 당했어. 그날 제가 안 가시면 큰일 한번 당했어. 애들이 수백 명이 제 오는 줄 알고 그 시간에 노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날 안 가시면 큰 실수 한번 당했어. 근데 이상하게 평소에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애들이 내왔다 신바람나게 야단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조용하게 줄을 서 있네. 아, 이놈들이 내 떨은 줄 다 알고 있어.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세상에 우리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낙선된 자인데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 내가 감동이 안 될 수 없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저는 한참 동안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서 가슴이 아픔. 저는 제일 먼저 초등학교 애들인데 위로를 받았어요. 이놈들이 저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만 갑자기 박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오냐 괜찮다. 서울은 안 괜찮으면서. 그래 이놈들 내가 사인을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저는 사인을 해줄 때 제 이름만 이렇게 안 써줍니다. 반드시 글을 다 써줍니다.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아니면 큰 뜻을 품어라. 아니면 보이스비 앰비서스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2002년 1월 18일 연세대학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송원에서 사인을 해줍니다. 왜 그런 글자를 다 써주면 하면 그 글 한마디가 애들 가슴 속에 딱 다 박히면 인생이 확 달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하고 여러분들의 손자 자녀들이 저를 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손자 자녀들은 저 어떻게 보냐? 저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테레에 자주 나오시지, CF 모델 나오시지. 호심천국 사회를 하면서 그 유명한 유시원 박소연 안재화를 하고 같이 다니지. 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지, 박사님이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옆집 아저씨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애들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들인데 글 하나 써주면 그 글 한마디가 애들 가슴 속에 확 와닿으면 애들 인생이 확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 일일이 다 써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인도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애들이 한 10명쯤 있어요.
이놈들이 저를 발견했어. 어! 또 황소간 박사다! 차가 가고 있는데 이놈들이 인도로 막 뛰는 거야. 그래, 운전수 보고, 차 세워라. 차 세워라. 박사님 바쁜데 갑시다. 노상 지가 가면서. 아니, 지각 네가 하나 내가 하지. 박사님, 이거 복잡해서 무언습니다. 세워라. 쟤들 봐, 쟤들. 쟤들 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 내가 지각해도 내가 할 테니까 그거 세워라. 그래서 차를 세워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얘들아, 반가웠거니. 세상에 애들이요. 박사님 하면서 제품에 안 끼는 것입니다. 그래, 이놈들 사인을 하나하나 다 해주니, 이놈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내일 자기 반에 가서 이걸 자랑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초탕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사인할 준비를 늘 해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사인할 준비를 이렇게 해가 다닙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 다닙니다. 오늘도 이거 마치고 혹시 쟤한테 사인 받을 일 있으면 받아가세요. 근데 너무 많다. 그날 또 동교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인데 사인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놈들이 내 사인 종이를 받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박사님 그냥 노트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깨끗한 종이를 가져와서 그 금박을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사인을 다 했니? 애들이 이놈을 받더니만 고마워서 주트를 물어봐요. 교수님, 박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음에는 꼭 국회의원이 되세요. 그래, 어냐 고 좋은 사람 되어라 하면서 사인을 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애들이 만약에 투표권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 나는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좀 있다. 비록 낙선했지만 앞으로 희망은 좀 있다. 동교 초등학교 학생만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초, 중고등학생들이 나를 알고 나를 좀 좋아한다. 걔들이 투표권 쉴 때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는 귀한 간증거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표 차로 떨어졌나 하면은 제가 691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91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극동방송국의 김장환 목사님은 저를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를 무척 사랑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같이 그 김장환 목사님이 저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극동방송국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자주 전화는 못 올립니다만 그 전화번호가 691번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691번이 많습니다. 앞에 0자를 붙였어. 그게 바로 뭡니까? 069원입니다. 제가 069원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069원이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069원은 잊지 말아라.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069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제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강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심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와 희망을 갖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보냅시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이 황 박사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솔직함을 내가 웃을 얼굴인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제 상이 호랑이 상입니다. 제가 범상이다. 내가 그런 기질도 제 가슴속에 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나가다가 금문소에 가서 걸렸잖아요. 아, 경찰에 올라오지만은 검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싹 돌더니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제인도 와서 신분증 내놨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제가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됐냐면 저는 15년 전부터 이와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15년 전에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처음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이 죄인 불러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 못난 이 자식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울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울고 울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 말씀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이 딱 박힌 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거기밖에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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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일 처음에 제가 얼마나 큰 수모를 많이 받는지 압니까?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면 웬 아주머니 서 있으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에?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저는 그래도요 뒤통수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웃음으로 대한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웃음으로 대하면서 인사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앞으로 저를 정금같이 써줄 것이다. 제가 이거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웃음의 전도사가 됐잖아요. 요즘은 저만 보면 다 웃잖아요. 제 보고 화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황 박사 얼굴 안 보고 생각만 해도 웃어요.
여하튼 박수 잘 친다. 순문 교회가 최고다, 최고다. 세상에 세상에 이 만 오천 명 모인 이 성전이 만 오천 명 모이는 이 성전이 꽉 입출해지면 금요철야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여기뿐입니까? 지금 지 성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제가 이래 웃을 때는 따라 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하다가 잊어보면 이래 웃습니다. 저는 말하다가 잊어보면요 웃으면 금방 생각이 나요. 내가 무슨 팔자가 웃으란 팔자 같아. 혹시 황수환 박사가 테레비에 수십 분 나와서 강연을 했지만은 혹시 강연 중에 무슨 돋보기 끼고 뭐 원고 들고 책 들고 혹시 강향을 혹시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지요. 저는 그렇게 해본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학생들 앞에 강의 갈 때도 거의 책은 형식적으로 두고 강의합니다. 좀 어려운 거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2시간, 3시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좀 쉬운 거는 한 20, 30분 딱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촤악 하고 딱 맞추고 나옵니다. 이야 황 박사 머리 좋네.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강의할 때 좀 빼먹어도 뭘 빼먹은지 몰라요. 아! 아,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상 강의를 쫙 하다 보면 깜빡 잊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깜빡 잊어볼 수 있어? 그럴 때는 저는, 어? 이러면 금방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그 여자분인데 고까지 인색 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남자 목욕탕에 안 가봤지요? 여러분 남자 목욕탕에 가보면요 남자분들이 전부 홀랑복 앉아서 서로 띡 골아보고 있어 이래요. 저도 홀랑복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래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나를 보고요. 그분들이 나를 보고 저를 언제 봤습니까? 이래요. 아니요. 초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눌 길이 없더라고. 이게 성령 체험 같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 보고 문을 열고 여보! 제 집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은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시더니 야간 야간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뜻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버렸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본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웃으라 했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라 했어. 오늘부터 내가 웃을래. 당신하고 내하고 새칸방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웃을래.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웃을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 먼저 웃어줘요. 나는 따라 웃으면 돼요. 따라 웃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다. 웃음을 심어주니까 웃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반드시 선을 심으세요. 남에게 선을 심으세요. 웃음을 심으세요. 좋은 것을 심으세요. 그러면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절대로 악을 심지 마세요. 악을 심지 마세요. 언제나 악이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입이 막 나와 있어요. 어머님, 입이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얘야, 내가 오늘 저 밥을 못 먹었다. 왜 못 뒀었어요? 안 차려줘서 못 먹었다. 어머님 체래 잡수서 와. 그럼 입 이만 더 나와버린 거야. 방에 들어가면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어머님이 어쩌고저쩌고. 당신 그 말투가 그게 뭐냐? 어머님 안 계신다고 당신 말을 그래가 되나? 당신 우리 집에 가난한 집에 칠남의 장남인데 당신 알고 시집하잖아. 등이 똑바로 치라라. 항상 기뻐하라.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입이 막 나와 있으면 제가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어머님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 어머님을 콕 잡고 어머님 어머님 입을 집어넣으세요. 아, 그러면 입이 금방 들어가대요. 제가 입을 집어넣으세요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못 알아 문이 한 번 계셔가지고 꼭 내가 해명을 해드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참 15년 전에 우리 주인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 참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장로님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요. 저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88세입니다. 원래는 절대 안 죽는데요. 팔팔하게 산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하는 수 없지만은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정정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요. 내 막내 동생이 목사요. 여동생이 전도사요. 여동생 남편이 장로요. 우리 외삼촌이 장로요. 외사촌이 장로 목사요. 그런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셨나. 이와 같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 다녔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되는 연극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드리면은 그때는 교회 뜰만 받고 다녔어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고백드리면 교회 뜰만 받고 다녔어요.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났어요. 15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우리 주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눈물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저기 놀라고 있습니다.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귀한 성전에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퇴근길에 이런 좋은 교회 부흥선회를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쳤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꾸 들어가고 싶어서 배는 고프지만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사 목사님의 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오 하고 눈을 뜨니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강사 목사님의 치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나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가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스며드는데 그렇지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장로고 군사고 집사고 흘러가는 물은 이미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구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됐고 오늘의 체험을 없으면서 지난날의 체험으로 간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했고 어제보다 오늘이 은혜 더 충만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은혜가 더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눈물이 더 많이 나겠구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바라본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나를 그렇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주의 종 목사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왜 그런지 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장로 좀 시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나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정예배를 본대.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가정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 아버님 옆에는 내 동생 목사를 앉혀놓고 그전에 같으면 우리 어머님을 왼편에 앉혀놓고 그 옆에는 우리 여동생 전도사를 앉혀놓고 그 옆에는 여동생 남편 김장로를 앉혀놓고 저는 그 구석에 처박아놓고 저는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님인데 아버님 저도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저도 순서에 함 넣어주세요. 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너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나고 이제 만나서 아직 장로도 안 됐는데 너 그런 말 자격이 있어? 너 사촌들은 35, 6
35세 다 장로가 되는데 옆에 앉은 김서방도 35세 장로가 되는데 너 부끄럽지도 않나? 그 앉아있는 것만 해도 오감답게 해라. 저는 그 소리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교회까지 뛰어와서 성전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장로 좀 쉬겠어. 예수님, 예수님, 저 장로 좀 쉬겠어.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목사님, 저 장로 좀 쉬겠어. 우리 교인들 만날 때마다 투표할 땐 날 좀 찍어달라. 드디어 5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 6분 세우게 되었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이요. 6등은 괜찮은데 7등은 안 됩니다. 주님 6등 안에 꼭 들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제가 제 이름을 써서 넣었지. 왜냐면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디어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강남의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왜 1등이 됐냐면 다른 분들은 선거운동 안 하는데 제 혼자만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오늘 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황수환 박사는 강남중앙교회 장로라고 하시는데 뒤에서 내가 속으로 울었어요. 얼마나 요즘 장로가 되니 좋은지 요즘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 저천당에는 박사가 없대요. 저천당에는 연세대학 교수가 없대요. 여러분 저천당에는 장로밖에 없대요. 서천당에는 권사 집사밖에 없대요. 서천당에는 성가대원밖에 없대요. 서천당에는 귀한 목사님들밖에 안 계신데요. 여러분 서천당에는 박사가 없대요. 서천당에는 교수가 없대요. 서천당에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밖에 없대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중에 여전도 회장님이 계십니까? 남전도 회장님이 계십니까? 구역장이 계십니까? 내년에도 그 자리 뺏기지 않게 해서 지금부터 선거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던 마음이 마음속에 불빛이 나서 주여 복음의 빛이 이 몸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는데 마침 춘천 한림대학교 교수 세면가에 서서 그게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교수가 아니고 교수 밑에 조수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황선생 황수관, 내가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자네가 내 대신에 발표를 해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크게 마음이 들떠서 그날 가서 발표를 했는데 춘천 한림대학교 발표했는데 발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석 잘했다는 칭찬은 못 받고 그냥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깜빡해져 버렸어요. 가방 속에 전도지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이루어주십니다. 춘천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 가는 길목에 무궁화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교수님이 한 분 앉아있어. 그래서 면만 있었어요. 얼굴 면만 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 옳다! 드디어 전도대승 나타났다.
복음의 빚진이면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인사 가볍게 하고 거기 딱 앉아서 전도지를 내기 위해서 가방을 여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한대. 떨면서 생전 처음 전도한다 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겨우 전도지를 하나 끄집어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봤던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저도 한참 좀 들고 있었어. 한참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주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나? 생전 처음 전도를 집사님께 하도록 하시나? 성령님도 무심하시다. 근데 조금 있으니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춘천서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전도하러마다 거꾸로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저는 요즘 성경 말씀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못 보겠대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 보고 그 교수님 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은요, 그는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황 박사, 나는 교회 집사로 있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인데 전도지 한 장 똑바로 내본 일 없는데 황 선생은 서울 춘천까지 와서 전도지를 내니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신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생전 처음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야.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크게 들어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이 웬 일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뜻을 몰랐는데 지금 보세요. 그 교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축복의 말씀이 제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와같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남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 박수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다. 하여튼 대단하다. 그래서 서울 다 와가는데 이 교수님이 그때 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 있었어요. 황 선생님 대구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네. 경북대학 의과대학은 한강 이남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경북대학교 있기 때문에 자랑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훨씬 좋지요. 아,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님이 아니에요. 연세대학 교수님 아닌데 그 말씀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듣고 대구 내려갔어.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제한테 연락이 왔어. 황 선생,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 뽑는데 황 선생 1억 선을 한번 넣어보라.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주님의 첫 전장이 아닌가. 너무너무 흥분해서 1억 선을 구해서 서면서 아버지 연세대학 교수가 왜 말입니까? 아버지. 아, 이래 썼는 게 아니고 이제 쓰면서 이제 이래. 그래서 1억서를 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뒀더니 세상에 얼마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 선생 당신이 인사위원회에 통화되신 고
공개 채용에 당신이 통과됐으니까 보따리 싸가 올라오라겠어요. 그래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지 한 장 축복이 일으킬 줄 아셨는데 전도지를 두 장 내는 건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내지 말고 전도지 두 장 이상 내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교수가 돼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보내주어서 고마워요.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교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 더 전도하는데 박차를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 방에 오는 손님들을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전도 다 해야 되겠다. 100사람 오면 제가 100사람 다 전도했어요. 100사람 다 전도했단 말은 거짓말이 조금 덜 있습니다. 98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못하냐면 변소 갔다 오니 두 사람 다르라 보고서거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그래서 내 방에 오는 손님들, 제 방에 오는 손님들은 빈손으로 안 보냈습니다. 이 귀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화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제 방에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방에 와서 빈손으로 거의 안 돌아갔을 겁니다. 반찬은 줄 때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책자나 전도 테이프나 내 간증 테이프나 내 책이나 이런 걸 반드시 줍니다. 주면 어떤 분은 세상에 그를 차에 꼽아서 듣다가 차 안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분 책을 집에서 읽다가 방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여러분요, 그 테이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마침 제 병원에 환자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들어왔어. 그분을 응급실에 집어넣고 수술에는 도와주고 입원까지 기대해주니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요. 가만 보니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옳다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전도를 개시하겠습니다. 주님 천일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알았지요. 그래 집에 가서 여보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니 제 입사람이 누구 큰 거야? 환자다. 당신 몸에 지금 전도의 불이 막 붙어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세례받은 거야. 그래 빨리 가서 세례받은 좋은데 당신 도움 좀 필요하다. 그 환자는 죽밖에 먹을 소신이 당신 녹두죽을 일주일쯤 끓여주면 내가 녹두죽을 일주일쯤 갖다 주고 내가 팔을 때부터 전도 해보겠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그 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가니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녹두죽을 전쓱 끓여서 주는 걸 내가 들고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그 환자고 보호자고 또 저를 보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근데 제가 이거 드세요. 그게 뭡니까? 녹두죽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고마워서 정신을 못 차는 거야. 황 박사님이 녹두죽 가져오려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못 먹더라고요. 한참 후에 먹는데도 보니 콧물, 눈물 막 섞어서 막 먹는데 그 맛있는 녹두죽을 콧물하고 섞어 먹으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입니까? 3일째 녹두죽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환자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넘두둑 가져갔는데. 여러분, 녹두죽 두 그릇 가지고, 녹두죽 두 그릇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아직 세 그릇째 안 먹었어요. 이분이 두 그릇 먹고 결심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전도대상 결정해놓고 녹두죽 많이 끓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상 결정해놓고 떡을 해서 김이 마르기 전에 먼저 갖다 주고, 약수터에 약수를 길러서 콜라병에 넣어주고, 좋은 선물 챙겨가지고 주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간증 테이프 책 많이 구해서 설날 붙여주고, 그래 놓고 나중에 황수관 박사 언젠가 한번 다시 올 때 한번 데리고 나와보세요. 뜨거운 미안해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저를 보더라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고 하나님 안 계시고 천당이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천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라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 못 삽니다. 천년 만년 살고 싶지 않은 못 삽니다. 제가 50년 후에 여기 와볼까요? 대단님이 안 합니다만 저도 50년 후에 여기 못 옵니다. 신바람 건강박사도 갑니다. 건강박사 가는데 다른 박사는 안 갑니까? 갑니다. 가면 좋은 데 가야지. 저 천국 가야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천당 가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금같이 내가 품사에 살때고 강렬하기를 강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